얘들아, 그래, 2년 동안 빈대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가게를 했지. 가게를 얻고 나가니까 비로소 우리의 이민 생활이 어떤 안정기, 정착된 그런 안도감이 그렇지. 들었어. 그래, 맞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게 문을 열고 의외로 장사를 잘했어. 그래, 잘했어. 장사를 해보지도 않았는데 물론 가게는 큰 가게는 아니지만은 장사를 잘하게 된 그 이유가 사실은 종업원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 왜냐하면 그래. 우리가 포르투갈어를 못하고 브라질 말을 못하는데 손님은 100% 브라질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종업원들의 도움이 물론 아주 컸지만 그 중에서도 수엘리라는 애가 있었어. 생각나지? 그래, 일본 개. 그래. 걔는 옷을 판 경험이 많은 아이인데 애가 정직하고 싹싹하고 눈치가 빨랐어. 머리도 좋았지. 글쎄, 우리가 손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걸 걔는 아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포옹을 해주는 거야. 폴트겟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걔는 집에서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고 그러잖아. 그래, 그래. 아, 너는 한국 사람 집에서 이러더니 한국 사람처럼 폴트겟을 한다? 그러고 놀렸다는 얘기를 들었어. 걔가 그 말을 하니까 우리도 웃었지만은 하루는, 하루가 아니지 이런 일이 종종 있었는데 뭔가 하면은 손님이 이제 옷을 여러 장을 사는 거야. 여러 장을 갖다 놓고 이제 얼마냐 계산을 이제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미 갖다 놓을 때 암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얼마다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손님이 그 수엘리 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으니까 수엘리가 나보고 아 계산기를 쳐서 알려주라는 신호였어. 신호였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계산기를 때렸지. 뭐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해서 쫙 이제 종이를 빼서 준 거야. 그러니까 그 손님도 수엘리도 그 총액이 내가 준 액수하고 똑같거든. 깜짝 놀라는 거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정도의 암산은 그 자리에서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천재나 되는 줄 알고 그랬었어. 그리고 또 수엘리가 그 참 똑똑하고 장사에 능한 게 난 그런 걸 자주 봤어. 이렇게 바지 하나 사러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바지를 하나 골라. 그러고 이제 계산하려고 그러면 얘가 머리가 좋아서 금방 그 바지에 잘 어울릴만한 윗도리를 거기다 쓱 갖다 대면서 이거 이쁘지 않냐 이렇게 권해주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손님들이 맞아 그랬어. 그것까지 더 사. 그래서 그만큼 걔가 수완이 있어. 그러니까 걔 도움을 많이 받은 거지. 그래서 걔는 단골 손님이 많았어. 우리가 이제 장사를 잘 하는 게 옆에 가게들한테도 소문이 났는지 아, 저 보치기 심포니 맨날 낫다우야. 낫다우야. 낫다우가 뭔가 하면은 크리스마스라는 브라질 말.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됐어. 근데 12월 되기 전에 10월 달부터. 10월부터지. 그때 당신이 참 물건 많이 해다 줬지. 그럼 10월부터 나가기 시작하는데 정신없이 그 제품집에 가서 물건을 정신없이 띄워서 채우고 채우고 그랬지. 하루에도 몇 번. 몇 번씩. 꽤 열심히. 그러니까 종업원들이 잘 팔아주고 물건이 잘 나가니까 또 가서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니 12월에 그 좀 눈 대신 이제 비가 오는 거야. 비도 철철 내리는데도 손이 꽉 차고 그냥 미쳐 그 옷을 개켜서 봉지에 넣을 사이도 없이 파니까 우리는 임시 그 알바생, 알바이트를 그런 이제 대학생들도 뽑아서 썼지. 아니 그리고 막 급할 때에는 막 밟았어. 미쳐 옷을 들어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막 밟기도 하고 그랬었어. 그런데 브라질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옷 선물을 많이 하는 거야.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물 상자에다 우리가 넣어주거든. 그러면 그 선물 상자를 미리 다 이제 해놔야 되니까 얘들아, 너네 엄마, 너네 삼촌이 학교에서 오자마자 가게로 와가지고는 그 상자를 뒤에 앉아서 계속 접어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거기다 옷을 넣어서 팔곤 했었지. 정말 신났었어. 신나고 황금기였어. 에이구, 그런 황금기가 늘 있는 줄만 알았지. 그렇지? 그런데 그런 건 아니야. 모든 일에, 인생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그런 때가 있으면 또 이렇게 굴곡기도 있었고, 어쨌든 우리는 심포니 처음 열고 그게 아마 80년대 중반 이랬을 거야. 그 정도였지. 정말 장사하는 기쁨, 즐거움, 그런 거를 느끼고 그랬던 때가 지금도 생각나. 잊혀지지 않아. 그래. 그래. 장사 참 잘했던 얘기 한 거야.